도장 변환. 영방 부복. 템포 느린 와처 덱 써볼까? 성 저지 헤어리 타격. 두 번째 부복. 부복 세고 좋았던 경험이 없었는데. 강림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진노가 다 할 수 있어. 영혼방패. 눈물거리. 뱀머리. 와우, 영방. 영방 개좋아. 뒷처리. 체력이 쓸데없이 많네. 부복은 두 장이면 되겠지. 휘갈기 힘들고 와서. 강림이 딜은 센데 쓸데없이 힘들고 그냥 제일 큰 건 진노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광휘 헌신. 연꽃 먹고 명상 테크 더 올려야겠다.
엘리트를 가긴 가야겠지. 기도까지. 필요한 건 다 나왔는데. 의단? 딜 뽕만 좀 볼까? 성 급소 휘두르기.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강림? 기도 하나 더 하자. 기도 더 넣었을 것 같으면 그냥 엘리트를 안 보고 강화를 하러 갈까? 아니면 뭐 강화가 그렇게 필요 없긴 한데. 엘리트 나 단검이구나. 자꾸 뭐 빼먹은 것 같더니만. 가시. 집에는 굳이. 아이고. 야야야야 때리지 마. 아유. 아유 진짜 씨. 되는 게 없네. 저게 나왔어야 했는데. 정신수양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 참 여기서 죽냐. 아 잠깐만. 아 드럽네. 딜 봐요, 겨우.
아기적은 통 암브로시아. 읽으면 죽는 책 네크로노미콘. 답이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휘갈기 모자다. 아이고 아이스크림이다.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는 휘갈김이 있어야 되네. 정신수양 떴다. 정신수양 강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숭배 와이. 마요 넣고 정신수양 위주로 가는 게 낫겠지. 마요 제발. 와, 세 개 다 좋은데 뭐 넣어야 되지? 찬가부터 넣을까? 넘어갈 거야. 말살검, 아이스크림 말살검. 룬괴라미드. 룬괴라미드 영방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마음의 요새도 나왔겠다. 뭐 잘 풀리겠지.
룬피 형방 상점 가서 저금통 깨야지. 여기서 저금 깨고 아닌가 그냥 여기 돈 저금 빡 이렇게 할까? 고요함도 좋을 것 같은데. 영방 민첩 한번 봐줘. 뭐야 꺼져. 내 접근 소피아. 아 현붐이 미쳤나. 아 역한이 말고 세상에. 소피아 역하. 아이고 내 피 40 깎여서. 소피아 반갑습니다. 네, 미친 현두미들. 육체수양. 육체수양 넣으면은 강림 풀려서 안 돼. 순수 능숙 필요할란가? 능숙 넣어놓고 나중에 저거 찾을까? 그 뭐냐 그 밥 안 먹는 거 단식 카카털. 아씨, 나 죽는다. 에, 확실히 강림 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구려. 졸라 구려. 내가 그릇이 깨말 못이라 이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강림덱으로 못 깨는 건 아닌데 그냥 진도가 대놓고 좋으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다. 나왔다. 밥 안 먹는 거.
잠깐만. 나 그냥 닿겠구나 싶어가지고 막혔네. 재생 포션 부복. 비비. 3포대기라 너무 힘들다. 날살검. 날살 1벨 장전. 준비된 와처로부터 날살 개시. 약한데? 약한데? 살려줘. 72. 마요. 케미컬 말살검. 플렉스. 아, 이거 단식 강화하고 싶은데 그냥 잠이나 자는 게 낫겠지. 아닌가, 안 맞을 수 있나? 단식 강화할까 그냥? 단식 강화해봤자 힘민첩 꼴랑 1이긴 한데. 아니면 고요함 강화해서 코스트를 좀 넣어볼까? 아이고. 보수 마음의 우세. 간다, 말살검. 딱딱. 아, 왜 이렇게 약해?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아, 강리 발파야 그냥 취약 걸고 진노 때리는 게 젠장. 잘못됐다. 말살 못하는 말살검. 그래도 퍼펙트였다. 답은 취약 강림이다.
말살 말살 말살건. 살살 말살건. 간다 말살건. 나 이거 쓰고 말살 9만큼 9번 준다. 말살 말살 말살. 더 뽑아보자. 기도까지 걸고. 다 지운 다음에 휘갈리고 마요까지 쓰고 넘어가면 다음 턴에 일단 봐야 되니까 말살건 먼저 쓰고 기도하고 의단 강림 의단이면은 창방 뚝배기 하나 까고 시작할 수 있다. 기도를 강화할까, 부복을 강화할까, 단식을 강화할까. 3코덱이라 단식 쓰기 너무 까다롭긴 하다. 아이스크림 있긴 한데 아이스크림이라서 더 까다로운 게 아닐까. 갓갓김 나 호호. 민폭 관부 있어야 취약 걸 수 있는. 분노 조절을 잘 하는 와츠. 아니 의식용단 거 그렇게 잘 키워왔는데 좀 쓰자. 나도 저 좀 휘갈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강림 168. 아 왜 이렇게 약해. 병 속의 쓰레기. 어? 단단식. 단식 두 장 쓰면은 한 턴에 1코스트 들어온다. 극형. 관부 써서 딜 늘려봤자 별 도움 안 되지. 지금 수비가 안 되는 거니까. 병모래. 마요 빨리 찾는 게 더 극하지 않을까요? 마요 찾았다. 마요 있으니까 다음 턴에 작업하는 게 낫겠지? 이번 턴 그냥 넘기고 아니면 이번 턴에 딜 넣어볼까? 아직 약화 안 걸렸을 때.
이건 이제 복금이로 막을 수 있고, 이거를 복금이로 막고 다음 단타를 영방으로 막는 게 제발. 화상 때문에 죽는데. 딱댐. 그냥 덱을 더 꼽지 말걸 그랬네. 단식을 쓰고 말설겁을 안 써야겠다. 손절 마렵다. 안되냐 이것도? 흠. 에, 못 잡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영빵 남겨놓고 아닌가? 못 잡나? 포션에서 손절 나선 것 같은데. 휘갈김을 여기 잡아놓을까? 휘갈김 잡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격 쓸 거야. 네, 맞고 넘기고. 영방으로 막.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걸까? 단식이 그래도
아우, 왜 이렇게 힘들었대. 날살, 쓰름. 아. 아, 역시, 그냥, 진도가 짱이야. 암튼, 이김. 써보면, 기도가 은근히, 만트라덱 핵심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 맨날 터짐 저거 하더니. 추월 진도가 훨씬 낫지. 심장 허접색. 아예 손절 있었으면 쉽게 깼을 텐데. 아닌가? 이거 코스트가 없어서 고생 좀 많이 했지. 저기 아예 덱이 얇으면은 만트라가 계속 코스트 줘서 괜찮은데 덱이 좀 두꺼워가지고 코스트가 없었네요.